방송부끼리의 그 방송부 김홍준 제작 이러면서 하도 끝나고 개 쌍욕 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나가요. 오늘도 또 아주 귀하신 분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쩐지 이제 오늘 우리 작가님들, 피디님들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하심으로 섭외를 하고 있다는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MST. 안녕하세요. H입니다. 그 앞에 뭐라 그런 거예요? 에잇 메이크스 원 팀이라고 보통 소개를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MS 원 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돌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되면은 그 발음이 딕션이 다 들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데뷔하면 할 수 1년마다 이제 뭐 이렇게 되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누추한 곳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누추합니다. 아 아니에요. 네. 너무 오고 싶었어요. 네, 팬이에요 저희가. 진짜 저는 1화부터 열심히 챙겨봤어요. 진짜. 그럼 어느 편을 제일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어제 나왔는데. 그 네. 이나연. 나연 씨.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아직 괜찮아요, 나연 씨가. 저희가 한번 최고 한번 뚫어보려고. 또 야망이 있어가지고. 어떤 야망이 있으세요? 이걸로 이제 핫해져가지고. 이번 이제 뭐 앨범이 새로 나온 지금 컨셉이 네. 지금. 아 이거는 이게 네네. 사실 이 비하인드가 살짝 있는데요. 오늘 저희 그 세탁할 이미지가. 약간 좀 여러운 느낌이라 좀 네. 먼저 한번 보고 네. 한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만요. 아,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랭구쿠 씨가 너무 맞아요. 그 컨셉이에요. 네, 헤어스쌤한테 그 네, 친구를 보여주고 자 옷을 한번 볼까요 오늘? 네. 이게 뭐예요? 네, 저 이미지가 네. 세다 보니까 그럼 안 세 이러고 다니는데 저희가 계속 데뷔 때부터 컨셉이 이제 노래도 그렇고 되게 엄청 강렬하고 무대에서도 막 좀 약간 눈 뒤집고 좀 그런 파격적인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그래서 덜덜덜이구나. 네. 실제로 보니까 안 무섭지 않아요? 전 누구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성격은 아니는데 귀엽지 않아요? 아니 세긴 세. 최근에 이제 동표님이 나오셨잖아요. 너무 비교가 될까봐 센 애들은 동표 같은 애들이 센 거예요. 아 그쵸 오히려 오히려 그 동표가 센 거지. 아,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걔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미지 세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무대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착장, 헤메코가 약간 맞아요, 무섭다 맞아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무대에서는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잡아먹어야지. 저희는 안 쳐다보고 뒤집습니다. 사실 저는 안 그러는데 홍중 씨가 뒤집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 뒤집힌 게 이제 잡힌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신인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눈 이렇게 한번 뒤집은 걸로 되게 이제 이슈도 좀 되고 신기하다.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 좀 광기 있다. 맞아요. 아주 광기 이런 그쪽. 느낌. 해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도 눈에 띄니까 이제 사실 저는 안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나 어떤 느낌인지 이게 할랄랄라는 걸 할 때 이제 할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멈추는 게 있었어요. 원래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제 앞에 있는 멤버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눈을 뒤집은 거죠. 이렇게 흰자를 보여주면서 그게 딱 원샷이 잡히고 팬분들이 오 신기하다 이런 아이돌은 얘네밖에 없다 뭐 이런 반응이 오니까 저희도 이제 약간 경쟁이 이제 화끈하게 뒤집는 건 어때요? 아예? 화끈하게 뒤집는 멤버가 있어요. 친구인데 어디요? 어머 친구인데 이분은 저기 수리남에 운반하시는 분 아닌가? 이분이 무서운데 나는? 이분이 소속사 대표님 아니세요? 여기랑 이제 한 명 더 있어요. 성아라고 그 친구는 이제 사진이 없는데 매 곡에 한 번은 꼭 뒤집어요. 맞아요. 눈 뒤집어 보셨어요? 아 저는 안 돼요. 안 보여요. 조금해서 눈 안 조금해요. 뒤집어봐. 제일 잘 뒤집는데? 제가 좀 캄하게 가야지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받쳐주는 거죠. 본인이? 이미지 메이킹 중인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보필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니 민기한테 지금 이게 기회의 장이거든요 오늘. 릴스로 이렇게 뭔가 뜨잖아요 요즘에. 그쵸 이렇게 쇼츠로. 본인은 가수예요 희극인이에요? 아니 사실 가수로 시작했다가 점점 요즘에 콘텐츠들이 그런 것 쪽으로 가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번 컴백 활동 때 저 풍자님이랑 해보고 싶다. 그리고 민기는 오늘 이제 풍자님과의 인연을 계기로 새로 그냥 뭘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갖다 팔러 왔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 하네. 네. 공자 맹자 풍자. 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 잠시만. 민기가 야망에 비해서 이 좀 생각의 폭이 아직. 아니 그릇이 작긴 해요.
오늘 무슨 컨셉인 건데? 하나만 해. 아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센 이미지다 보니까 네. 좀 동료분들이나 후배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있죠. 데뷔한 지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활동 때였어요. 네네. 이제 누굴 봐도 90도 인사를 하고 누가 스치기만 해도 인사를 할 시절이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이제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거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울로 이제 어떤 선배님이 이제 오셔서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옷도 착장도 막 올블랙이고 눈도 저희가 이제 아이메이크업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가셔서 어? 뭐지? 그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거울을 보는데 아 이대로는 괜찮을까? 아,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아 근데 또 가서 말씀드리기가 또 아 저희 사실 저 후배예요 이게 좀 뛰어나갔어야지 그것도 못했어요. 어때 그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 좀 있으세요? 아 저는 그것보다 대기실을 지나가면 저를 굉장히 무섭게 보더라고요. 제가 렌즈 끼면은 제가 이렇게 눈을 잘 못 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 걸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요. 왜요? 뭐 이게 습관이에요. 그렇게 안 걷던데요? 기믹이에요. 아, 기믹 아니고 거의 100% 기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근데 참고로 진짜 착해요. 진짜 순하고 맞아 원래 이렇게 센 사람들이 원래 더 안 그래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면은 계속 친해지고 싶다고 그럼 그냥 너가 무뚝뚝한 거 아니야? 이미지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싸우시는 거는 그럼 세탁이 안 되잖아 이거 잘라주세요 왜 싸우시는 건데? 그러면 또 회사에서도 걱정 많겠다 사실 오히려 너네 더 친절하게 해라 아, 뭐 더 깎듯이 해라 뭐 이런 데뷔 주 때 많았어요 지령이 있었어요 방송국 가면 아, 그래요? 같은 멤버는 맞아요? 이 질문도 기믹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꾸며진 사람이네 저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약간 버스 맨 뒤에 타고 있고 형은 인기남이었어요 학창시절 때 같은 학교 나왔어요? 어머! 울래라 씨발 그러면은 그럼 학창시절 좀 어땠어요 두 분? 형은 왜 너가 내 얘기를 같은 학교 너에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학교를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꾸며낼 건지 꾸며낸 게 아니라 얘는 부천에서 학교 다녔고요 저는 안양에서 학교 다녔어요 너무 다르잖아 네. 연습을 같이 했으니까 형은 어느 정도 했냐면 그 안양에 연습하면 김홍중이다 네. 안양예고? 안양예고? 아니에요 저는 일반고 출신인데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 피셜로 10명 쏟아졌대요 본인 네. 입으로? 아니 10명 쏟아졌대요 오르르르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를 그거를 회사까지 갖고 와서 나눠줬어요 우리한테 나 이만큼 받는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우르르르르 쏟아진 건지 김홍중 한번 보겠다고 옆 학교에서 그니까요 부천에서도 갔었나요? 네. 몇 명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좋아했어요 데뷔 전에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거짓이고 어디서부터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빼빼론 진짜 빼빼론 진짜 빼빼론 진짜 오케이 저에게 해명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본인은 어땠어요? 저는 진짜 착했어요 남 얘기는 그렇게 재밌게 해놓고 지 얘기는 이렇게 재미없으면 착했어가 뭐야 근데 저는 조금 기에 있어서 키가 커서 제가 조금 이렇게 다 친해지려고 하는 스타일 완전 ENFP 느낌이구나 ENTP 그러니까 ENFP의 느낌이었어요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 그러니까 왜 또 싸우는데요, 둘은? 학창시절 어땠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나오긴 나왔어요? 적당히 갔어요 뭔 말이에요, 이것도 야 그러니까 저희가 연생이다 보니까 4교시까지나 출근하거든요 출근했어? 출근하려 등교를 했죠? 네. 등교하면 이제 다 같이 어울리고 살짝 인싸 재질이 있었죠 그 정도로 착했다 혹시 그러면은 좀 궁금한 빼빼로 해명해야죠 빼빼로 이게 뭐였냐면 제가 방송부였어요 방송부끼리의 방송부 김홍준? 네, 방송부끼리 이제 저희끼리 쨔작쨔작쨔작 이러면서 계속 약 올리네 보니까 끝나고 개 당뇨 먹을 것 같은데 방송부끼리 그게 있었어요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이벤트처럼 수능 앞둔 선배한테 쓰레기통에다가 빼빼로나 이런 막 사탕 이런 걸 막 담아가지고 주는 저희끼리의 그런 뭔가 룰 같은 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받은 날이었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에도 차고 사물함에도 찬 거예요? 들어보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받아서 연습실에 가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갔죠 이렇게 보셨죠? 아 근데 사물함은 팩트예요 진짜 나가요 왜 이렇게 싸워요? 지금 데뷔가 4년 차고 5년 차죠? 저희 5년 차인데요 저희 사이 좋아요 싸울 때 됐네요 네 사이 좋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좀 내가 이런 이미지여서 더 좋았던 점? 장점도 있잖아요 있죠 말을 잘 안 걸어요 저한테. 팬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친하면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아까 혹시 인싸라고 하셨는데 맞아 혼자 있고 싶을 네네네. 때가 있잖아요 이들은 이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아, 그게 장점인가요?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앞뒤가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기믹을 자기도 하다 보니까 허점이 좀 생기는 거라. 있죠. 네, 이거는 있죠. 좀 그렇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전 진짜 궁금한 게 저기 뒤돌아 계신 분은 저분은 좀 된다. 괜찮으신가요? 아니, 그것도 별명이 있어요, 저분이? 상견례 프리패스, 아, 프리빡부상이라고. 상견례 프리패스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돌한테 그런 단어 안 쓰지 않아요? 빡부상이라고? 근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팬분들이 지어준 별명일 거예요. 상견례 프리빡부상이라고. 산희 씨가 퇴짜 만든다. 근데 그래보면 사진 특히 이 사진만 아니 옷도 조금 수리남 같아가지고 진짜로. 혹시 가능하면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산이 좀 착하게 나온 사진 한 번. 소속사에서 봤는데. 아, 그래요? 네. 회사에서요? 차장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뭐 데뷔 초에는 인형무기가 또 취미였고 그 정도로 되게 여린 이름도 있었어요. 시버라고. 어머, 왜 저러는 거야? 아, 진짜? 네, 아니, 진짜? 진실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아니에요? 왜 나를 안 믿어줘요? 내가 봤을 때는 헌증으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시버. 진짜 거짓말하는 거야. 본인 이름이 시버야 이러면서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분도 순한 거야, 착한 거야. 아, 좀 쎄 보이는 거지. 아니, 그럼 이 정도면 약간 멤버 조합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닌가. 일부러 더 쎄 보이는 분들만 딱 모아놓고 거기서 헤메코를 더 세게 하고. 네, 저희가 처음에 컨셉이 발라드 그룹. 그건 맞죠. 약간 발라드는 아니고 좀 밝은 노래가 오히려 네, 그런 약간 순하고 약간 청량한. 네, 청량하고 이제 좀 그런 노래를 했었는데 저희가 미국 연습을 한번 갔다 왔어요. 미국으로 한 달 정도 춤만 배우러. 이제 8명이서 한 집에서.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네, 근데 그 한 달 갔다 오니까 애들이 막 갑자기 눈 뒤집고 막 혀 나오고. 일본을 보냈어야 됐네. 그쵸. 그래서 이제 좀 바뀌었죠, 컨셉이. 그래서 데뷔곡이 해적왕이었어요, 해적왕. 우리 홍중 씨가 리더고. 네. 막내는 아니죠? 네, 저는 그냥 천원 1. 아니, 저희가 이게 리더를 캡틴이라고 불러요. 왜요? 해적 컨셉. 컨셉이요. 저희는 컨셉이 있고 세계관이 또 되게 없죠. 아, 또 세계관이 있어요? 방대한 그룹. 아, 세계관에 근데 오늘 설명하면 한 3회차 끊어서 나와야 돼요. 너무 방대해서. 그냥 해적인 거 아니에요? 해적인데 깊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전문가라. 이제 세계관 속에서 이제 저희가 해적이고 제가 캡틴 인 거죠. 근데 이건 대표님 의견이었어요. 대표님께서 리더는 다 하지 않냐.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네 해적이니까 캡틴을 하자. 그 세계관 너무 궁금하네. 혹시 그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아, 있어요. 있어요? 저희 받아요. 있어요. 그럼 대충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돼? 너가 설명해볼래? 제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해봐. 네, 이렇게 세계가 두 개인데. 세계가 두 개예요? 지금 우리의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세계가. 그 세계가 뭔데요? 이 세계가 다른 세계가 감정에 통제된 거야. 만말로 뭐 미술, 음악 뭐 이런 감정들이 없는 거죠. 흑백의 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 예술, 아트를 찾아주는 거죠. 다시 컬러풀한 세상으로. 그게 해적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해적은 비슷해요? 아, 멤버가 아니에요, 저분은? 세계관에서는 이제 A차원하고 Z차원 이렇게 ATG잖아요. 그래서 A차원하고 Z차원 이렇게 제가 더 쉽죠? 아니,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A차원이 말한 ATG, 이제 저희가 쉽게 아는 ATG의 모습을 가진 친구들이고 Z차원이 그 페도라 쓰고 막 이제 계속 눈 뒤집고 저희가 막 눈 뒤집고 했던 이 친구 걔네들이 예, 걔네들이 이제 Z차원인데 이 Z차원에 가서 문화가 통제된 세상에 이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멤버들 중에서 넷넷 갈린 거예요? 아니요, 8명 다 같이 가요. 아니요. 뭐 요런 내용인데 이제 뭐 할 말 있어. 거기에도 8명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씨발 숙지를 해 와.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가 남한인데 북한이라는 곳이 있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너희들의 문화는 지금 이거 옳지가 않아. 너네들 수령님 좆밥이야. 너네들 잘못됐어. 이거네. 아니야? 그래서 저희 노래 중에 게릴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뭘. 그게 살짝 저희가 선동하고 막 이런 가사들. 그래서 제가 세계관 설명을 잘 안 해요, 어디 가서. 아니 근데 재밌다. 왜? 근데 이번에 저희가 타이틀곡이 한라지 하거든요. 그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 저희 세계관. 아니, 아까 전에 게릴라를 들으라고. 이번 내용은 스핀오프예요, 스핀오프. 이번 거는 우리 그 지금 얘기한 설명한 그 내용에서 스핀오프로 다른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번외판. 이번 앨범 번외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근데 뭐 요번 노래를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안 돼. 단톡방에 저희가 이걸 다 이렇게
이렇게 세계관이나 이런 거를 다 보내줘요 매니저님이. 안 읽은 거예요. 아 해명을 하면 제가 가사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집중을 딱 하고 딱 읽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캡틴으로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네. 제가 힘든 멤버는 아니에요. 더 힘든 멤버들이 있어요. 오. 제 의견은 아니에요 근데. 오. 두 분이 언제 화해를 하실 예정이신지 저희가 화해의 장을 한번 지금 만들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그랬구나 이거 아세요? 아 그렇죠 알죠. 어, 둘이 손을 잡고 네. 어 네가 그랬구나 이런 걸 한번씩 한마디씩 하면 너무 좋을 것 아, 같아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이게 뭐야? 그거 당연하지가 않고 그랬구나. 어. 다시. 오늘 빠라삐리뽀를 기점으로 세상에 너의 이름을 많이 알리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아 근데 섭섭한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저희 쿨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요즘에 또 대세고 너무 바쁘신 우리 또 에이티즈 우리 또 홍중 씨와 민기 씨와 함께했는데 덜덜덜 이미지 과연 세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세탁이 돼야지 홍보를 이번에 또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할라지야죠? 아. 아직 얘기도 안 했어 우리. 얘기도 아, 안 했고 저희 뭐 춤이라도 춰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원하세요 아, 그러면. 네. 자 우선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아. 네. 아. 오, 아, 오, 맞아, 아. 맞아. 그러니까 안 됐으면 그쪽... 제가 들어가겠다 올게요. 네? 안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어 됐어요? 과연 우리 오늘 민기 씨와 홍중 씨 우리 에이티즈 아, 덜덜덜 이미지 과연 깔끔하게 세탁이 됐는지 세탁이 돼야지 오늘 할라지아 홍보하고 갑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어, 없네요. 이미 세탁이 아주 완벽하게. 내가 보니까 착하죠. 장난꾸러기 같아. 본인들끼리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는 것도 보이고 청춘 친구들이 아니야. 저희 무대 보면 또 다르긴 해요. 그거는 이제 본캐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민기는 오늘 생긴 이미지를 또 한번 세탁하러 나와야 될 것 같아. 와야 될 것 같아. 네, 다른 이미지를 덮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이제 이미지 세탁도 됐으니까 할라지아 얘기 좀 조금 해볼까. 아 할라지아. 아, 네. 아 드디어. 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고. 할라지아는 이제 네. 되게 제 중독성 있는 후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 뒤집는 그 무대가 할라할라라는 무대인데 그 무대를 기점으로 저희가 에이티즈가 조금 많이 알려졌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라라는 단어와 이제 지아라는 그걸 합성해서 할라지아라는 단어를 새로 저희가 만든 거고 되게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노래라 뮤직비디오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뮤직비디오? 네. 아, 저도 꼭 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저희 신곡 이제 뭐 네. 어떤 곡인지 소개도 했으니까 네. 뽐내기 시간을 좀 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어, 또 많은 분들이 네. 가세요 이제. 네. 어떻게 가면 되나요? 네. 가시면 돼요. 오케이. 아 이거 가지고 오케이. 화이팅. Z라는 세계관 빨리 뭔가 선동질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질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